안녕하세요. 혼자서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연습곡이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면은 그럭저럭 할만했나? 그런데 왜 아무도 아무 말이 없어요? 뭐 좀 알려주세요.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자,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 진도 나갈 거예요. 이번 주도 지난주에 배운 G, A, B, C, D, E를 가지고요. 더 재밌는 곡을 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악보를 보세요. 이제는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뉴노트인 G를 배웠어요. G는 어디 있는 거죠? 낮은 음자리표 제일 위에 있는 스페이스. G, C, B, A, G. 이렇게 내려간 노트 배웠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G를 3번으로 칠해요. 똑같은 노트지만 손가락 번호만 바꿀 거예요. 때로는 손가락 번호로 바꾸면 오, 헷갈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손가락은 10개 밖에 없고 건반은 88개, 88, 88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손가락으로 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은 같은 노시지만 손가락 번호를 바꿔가면서 연습할 거예요. 자, fine hand position. 자, right hand는 C에 놓고요. Left hand는 G인데 3번에 놓아야 돼요. 조금 이상해요. 그쵸?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니까 이상해요. 그렇지만 익숙해질 거예요. 곧 조금만 참으세요. 자, 천천히 한번 가봅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C, C, C. Oh, G! 그 다음, A, A, G, G. Right hand C. Step up D. E네요. D, C. Rest. And repeat! 오, 2 다시 있으니까 반복하래요. 다시 갑니다. Repeat. C, C. C, G, A, A, G, G, C,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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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o count. 오, 어때요? 쉬운 것 같아요. 지난번 노트보다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손가락 번호가 바뀌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빙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아, 그런데 이렇게 빨리는 안 갈 거예요. 선생님 친 것처럼. 겁먹지 마세요. Ready? One. 2, 3, go! B, D, E, D, C, rest! B, D, C, rest! 오, 안 들리고 칠 수 있었어요? 오, 이거는 좀 쉬워요, 그쵸? Good! 그럼 다음 곡을 한번 가볼까요? 쓱 한번 보니까요, 어려운 건 없어 보여요. 단지 핸드 포지션만 살짝 바뀔 뿐이죠. 첫 노트는 Travel C. 그래서 오른손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은 비스컵의 제일 위에 있는 선 라인 노트 A죠. Finger number 2. 2번으로 칠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쉬워 보여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준비되셨어요? 1, 2, 3, go! 1, 2, 1, 2, 1, 2. 오, C가 많이 나와요. Skip off! 2, 3, 4, right hand C!
left hand G G A 2 C 2 3 4 repeat 2 A 2 어땠어요? 오, 쉬웠어요. 이제는 쉽죠? 금방금방 눈으로 A와 C, E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오, A는 라인 넛, C,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빨리 가볼게요. Ready? 1, 2, 3, play! 쉽죠? A, C, E만 구분하면은요 금방 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곡은 조금 어려워요. 소리도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악보를 보면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Right hand, E, 그 다음 step down, left hand, C죠? 내려오고 up, down, down. 오, 소리가요? 조용한 곡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촛불 켜놓고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자, 마인 핸드 포지션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Right hand E. 다시요. C, B, A, B, C. Two count. Right hand D. Two count. C, B, C, B, A, two. 어땠어요? 어, 누가 지금 쉬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어, 노트는 그닥 어렵진 않아요. 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것도 마이너라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악보에 P와 M, F. 이게 보이나요? P는 무슨 뜻이죠? 어,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 한번 했는데. 피에로. 우리 피아노에서 온 이름이죠. 자켓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F는 크게 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 F 앞에 M이 붙어 있네. 그러면은요, medium, 중간, 너무 크게 치지 말고 조금만 크게 치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 가면 F가 있어요. 이거는 크게 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치고 조금 크게 치고 그 다음 크게 치는 거를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빨리 가면서 다이나믹, 크게 작게 치는 것도 조절하셔야 돼요. Ready? 1, 2, 3, 피아노. 어, 조금 더 크게!
크게 one, two. 이게끔 치셨어요?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구분 못할 만큼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아셨죠? 어우, 그리고 오늘의 제일 어려운 곡이에요. Long Long Ago. 너무나 유명한 곡인데요. 길어서 헷갈려요. 이 노래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곡 해요. 첼로 하는 사람도 참 하는 것 같아요. 수수께 북에서. 자, 넝넝어거. 이번에는 우린 피아노로 칠 거예요. 악보를 한번 보세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 Left hand. 베이스 클럽이네요. 제일 위에 있는 스페이스니까 G. 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G죠? 세 노트예요. 그런데 finger number 4, 4번으로 칠해요. 5번 아니고 4번입니다. 그 다음 쭉 왼손으로 치다가 오른손으로 옮겨가서 D, 손가락 번호 2번이네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B로 오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3, go. One, two. One, two. One, two. Skip down. B, two, three, four. 다시 뒤로 갑니다. Two. One, two, three, four. 다시 2 1 2 1 2 left hand D 2 3 4 right hand 2 이 노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노트 라이딩 하는 거 있잖아요. 악보 받아쓰기 하는 거. 거기에서 배운 D, B, E, A. 이것만 확실히 알면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직 헷갈리면 분명히 이 노트는 헷갈릴 거예요. 특히 오늘은 G와 F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만 더 빨리 갈 거예요.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7번씩) 하셔야 돼요. 이거는 5번 해가지고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곡만 7번 하세요. 나머지 곡은 선생님이 몇 번 하는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거는 알아서 4번, 5번, 6번, 7번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요, 이 곡은 꼭 7번 하셔야 돼요. 어려우니까.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이 곡 열심히 연습해서
외워서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요, 더 재밌는 곡으로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